변호사입니다. 미국에 거주 중인 교민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비슷한 시각에 붙은 댓글들. 작성자 신분과 거주지가 각기 다른데 아이디는 모두 동일합니다.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누리꾼이 수시로 신분을 바꿔 댓글을 작성한 겁니다. 지난달 19일,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사용자의 댓글 이력을 전면 공개하자 누리꾼들의 댓글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네이버는 꾸준히 지적된 악성 댓글과 댓글 조작 논란에 대응하고자 이력 공개를 결정했는데요. 시행 약 한 달, 하나의 아이디로 신분을 바꿔 여러 댓글을 다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성향을 가감없이 나타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누리꾼은 극단적인 정치 편향성을 드러냈습니다. 특정 정당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거나 지지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며 여론몰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틀딱, 맘충 등 특정층을 비하하는 표현들을 수시로 사용하며 세대 성별 간 갈등을 조장하는 댓글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 정책은 이 같은 댓글 작성자의 신뢰도 확인뿐 아니라 악성 댓글 감소 등 의미 있는 효과도 보였습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의 댓글 통계에 따르면 댓글 이력을 공개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2일까지 25일간 규정 미준수 댓글은 24,563개였습니다. 제도 시행 직전 동기간 집계된 규정 미준수 댓글은 92,971개로 악성 댓글이 약 74%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용자 스스로 삭제한 댓글 비율도 줄어들었는데요. 댓글 이력 공개일부터 25일간 삭제된 댓글은 107만 1,562개. 직전 동기간 삭제된 233만 3,202개보다 54% 줄어든 수치입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전체 댓글 수도 감소했습니다. 댓글 이력 공개 후 달린 댓글은 모두 1,064만 7,752개. 직전 동기간 달린 댓글 1,701만 6,479개보다 37%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 식의 댓글이 어느 정도 등록이 많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본인 삭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가 쓴 댓글이 계속 자기 그 아이디와 같이 언제든지 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글이라는 인식이 생겨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댓글을 달 때 조금 더 정제한 상태로. 그간 포털 댓글 창은 건전한 토론의 장이란 순기능보다 상대를 향한 비난과 왜곡된 정보가 뒤섞인 혼란의 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악성 댓글은 유명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며 사회 문제로도 부각됐습니다. 지난해 걸그룹 출신 설리와 구하라가 잇따라 세상을 등지자 악성 댓글 탓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러자 다음과 네이버는 각각 작년 10월과 올해 3월 연예뉴스의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악플이 좀 줄어든다면 그러면 본래 댓글의 순기능인 그 여론 형성, 토론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현대판 아고라 댓글창. 온라인상의 의견 표출은 어느덧 우리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화장인 만큼 책임감 있는 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